예. 제가 채워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다 주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쓰이 되니까. 예. 이게 저기 네, 담당 전화. 과장님 예, 그리고 내, 보는 거 아 예. 아니다. 내 전화는 또 드릴게요. 예. 241에 전화번호 틀려가지고 012구입니다. 012구 요건 내 직통 전화고요. 예, 예. 요건 내 우리 백서고. 예. 예. 그래 하시면 되고. 선생님 전화번호. 장성은님. 예,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좀 그 폴리스. 아니, 아니, 저건 저희 아버님 이름, 저희 아버지 이름이고요. 예. 아 예. 네, 뭐라고 하면 됩니다. 예. 예, 요건. 예, 요건으로 제가 하고. 지금 일단은 여기 뭐 앞에 뭐 꼭 뭐 부장님 뭐 꼭 뭐 잘못하셨다기보다 일단 지급처가 안 떠버리니까 이게 일이 돼 버린 거죠. 예, 예, 잠깐만 전화번호 좀 줄까요? 예. 16961. 예. 그럼 저 황 과장님, 요거 지급처 안 뜨는 거는 확인하셨죠? 예, 16. 예. 지급처. 예. 세무서요. 예. 지급처 확인. 그래가지고 내가 네. 오늘 아침에 아들이 오늘 오늘 지금 퇴근시간 다 했으니까 월요일 아침 일찍 오자마자 예. 세무서 의뢰 하면은 예. 목금 정도에다가 뜰 거예요. 아마 좀 빨리 좀 해달라 해서 오면은 예. 아 선생님 요거 지급처는 어느 학교 어디에 그 지급처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연락을 바로 드릴게요. 예 지금 봄이 너무 많이 나와 지금 그렇거든요. 어쨌든 예. 선생님이 아까처럼 조정할 수 있는 그 사유가 되면은 소급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예. 네, 그거는 처리해드릴게요. 지금 저 하나 더 듣겠습니다. 몇 월달까지 이거 다 저희가 빠질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다 빠지면은. 자, 예, 이게 예, 아직 예,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한테. 18년 3월이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소득은 예. 2018년도 11월부터 선생님이 소득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2018년 11월. 예. 만약에 선생님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 내가 수료 안 하기 때문에 단정은 예. 아닙니다. 예, 예. 선생님 맡아 하더라도. 예. 네, 선생님 2018년도 11월 이전에 예. 그만뒀으면은 예. 2018년도 11월부터 우리가 원인이 처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2018년도 11월부터 우리가 선생님 소득에 대해서는 조정이 될게 386만 원이 약간 되었습니까? 네. 예. 예. 그거는 싹 다 빼줄 수 있어요. 11월부터는. 예. 그러면은 그거 빼고 나면은 그 아까처럼 계산을 그 소득을 싹 빼고 나면은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빼고 나면 다시 11월부터 소급해서 예. 좀 조정된 금액 빼고 나면 나오겠죠. 예. 그냥 고금으로 다시 소급해서 보면 다시 재부과됩니다. 만약에 낸 거는 예. 그 386만 원에 대한 소득에 대한 그 법률 정산에 대해서 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만큼 또 빼가지고 그거는 환급되겠죠. 아 그럼 그러니까 제가 낸 보험료 몇 월달 분부터 제가 이 경우에 제가 한 군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144인지 211인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는 제가 2017년 지금 내가 볼 때는 7월까지 있었고요. 7월로 끝났고 지금, 아니 지금 선생님은 보니까 예. 네. 한 군데는 우리 때 소득이라고 선생님 장수호 선생님께 우리가 내가 2016년도부터 쭉 보니까 예.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주민등록으로 이름으로 예. 소득이 되어 있는 건 2018년도 요 예. 빨간 거 11월부터 쭉 부과된 요 360만 요 뿐이거든요. 예. 예전에 막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 선생님 아까 요 360만은 소득이 두 개 있습니까? 그 예. 앞에서 예. 그 소득이 만약에 막 2017년도 끝이 나든 2018년도 끝이 나든 예. 그 11월달 만약 예. 이전에 예. 그 만약에 그 회사에 안 다니고 그만뒀으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조정됩니다. 그 전에 예. 건 우리가 부가 자체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학교는 2018년 3월까지 작년 3월까지 그러면 2018년부터 조정됩니다. 이제 2018년도 그 전에 건 우리가 소득은 부가 자체가 안 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조정할 게 없고 그럼 제가 그러니까 2018년 아마 11월부터 납부를 이제 네, 뭐, 소득이 포함되는 납부를 했겠죠. 예. 그렇지. 그러면 11월부터 쭉 다 제가 그 환급을 받을 수 가능성이 그렇지, 있다는 말씀이죠. 아 예. 그럼 한 가지 그 마지막으로 예. 이거 저희가 이제 아마 이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제가 민원넣어보고 학교에도 확인해보고 저 행정소송 내려고 하니까 이거 지급처 누락돼 있는 거 그때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 지급처가 누락돼 있는 거 맞아요. 예, 그거는 지금 황 과장님 확인하신 걸로 예, 해가지고 지급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세무서에 의뢰를 한다고. 세무서는 있어요, 지금 지급처가. 네. 세무서 내가 있는 걸로 하긴 넣어봐야 되겠지만. 아, 예. 그래서 내가 세무서에 의뢰해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연락 드리면은 선생님이 그거 보고, 네. 아, 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요거는 어느 학교에서 있던 건데 그걸 띄워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제출해서 팩스로 제출하십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저 계약서 여기 제출한, 아, 저기 관련 서류는 계약서로 지금 가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단은 계약서상에 예, 기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몇 년도 몇일 왔다 갔다가 몇년 며칠 갔다 나왔다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돼요. 예,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의 가능하고 네, 내가 따로 왜 그러는가 하니까 예. 어떤 경우에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어떤 내가 만약에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예. 사정에 따라 가지고 계약서는 그 있는데 예. 사정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애들 뭐한 3개월만 더 해줄 수도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아, 요새 계약서 거기 아니면 그러면은 추가 계약서 없이 그런 식으로 근로는 안 하죠? 그러면 없으면 관계없어요. 예,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예. 아, 그런 걱정은 하셨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요새.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가 그래 만약에 해가지고 했다면은 제가 여기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제가 사기죄로 고발돼야지요. 그렇게 했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고 처리해 드릴게요. 예,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 아니 과장님, 별 말씀 아, 예. 아니에요.